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저녁 시간 되겠고,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볼 종목은 SK 하이닉스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000660이 되겠고, 자,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제가 몇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구간, 박스권 구간에서 얘기를 해드렸었고, 이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매수를 가담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왜 그랬냐면, 이 박스권의 라인까지 내려온 게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할 가치는 충분히 있었어요. 어차피 박스권 상단에 하단에 위치한 종목이고, 반도체 업종 자체가 그렇게 지금 안 좋은 게 아니라, 호재가 지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고 매수를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떨어진다, 그럼 짧게 손실 보고 손절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주식은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미 하이닉스 자체는 지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락 구간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조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부터 지금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해당 지금 고점에서부터는 한번더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한번더 쉬어가는 게 좋아요. 왜? 어차피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을 굳이 단기로 보고 접근하는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볼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이 지금 너무 가파르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윗구간에서 한번더 조정을 받고 빠져도 괜찮습니다. 빠져도 괜찮아요.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차트 만들면서 다시 강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주식입니다. 이미 이 하락폭과 상승폭을 보면서 이 애가 얼마나 힘이 강한 종목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상승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간다 그런다면, 한번더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 물량을 소화해내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월봉 차트 한번 봐볼게요. 자, 월봉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종목이 상승을 25,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97,000원까지. 근데 저는 현 구간에서 조정을 한 2, 3개월 또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올라와주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바로 올라가게 되면 아마 매도 물량이 나오게 돼서 또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테니, 애초에 그냥 현 구간에서부터 조정 물량을 받고, 매도 물량을 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게더 훨씬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해당 종목은 좀 매수를 한 상태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내년까지 끌고 나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경제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올해 여름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 분쟁이 차라리 우리나라의 원동력이, 상승의 원동력이 다시 한번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게 한 번씩 바뀌어야 됩니다. 즉,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98년도 IMF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와 시장 자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물론 그때가 너무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 힘든 시절을 한번 겪고 나니까, 아, 이건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밑에서부터 다 뜯어 고쳤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 자체, 즉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많이 의존했던 수출 경제 자체를, 수입 경제 자체를 이번 무역 협정, 일본과 무역 분쟁을 통하게 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게 향후 2년, 3년 안에 우리가 이 위기 의식을 한번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제 체제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더 이상 일본에 의존을 안 하게 된다는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시장 자체가 한번더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안으로 대한민국 증시가 정말 크게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뭔가요? 바로 반도체 업종이죠. 반도체 업종이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 죽어서도 안 되는 업종이고, 국가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반도체 업종이 죽게 되면.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SK 하이닉스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빠진다? 이거는 절대 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장중 흔들림은 물론 있겠지만 저는 해당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매월 적금 넣듯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런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만 좀 접근을 해주시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좀 좋겠다고 생각하는 종목이에요. 자,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무료로 장중에 실시간 종목을 추천하고 리딩을 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서 보시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홈페이지 메뉴 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2월 11일, 11일, 9일, 6일 이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하루 조회 건수가 한 16만 건, 15만 건 정도 나오는 걸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무료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쭉 보시게 돼서 뭐 종목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본다 그런다면 한번 봐보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침 이제 8시 전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전날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우 지수도 한번 차트 보고 그 다음 나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지수에 대한 차트를 봤으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다 라고 제가 간단한 코멘트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쭉 이제 보시게 되면 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게 되면 현재 시간 몇시몇분 어떠한 종목을 현재가 얼마에 매수를 해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다라고 이렇게 가격을 다 적어드리면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보통 하루에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추천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인 단타인 단기 종목들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팔고요.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이 나는 대로 팝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건드리거나 이탈하는 종목들은 전량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호가창을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면서 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해서 쭉 리딩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시키고요. 장중에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도 살펴보면서 제가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12월 9일 뭐 3시 20분이죠. 무료 추천 종목 결과 정리. 그래서 오늘 무료 추중 아침에 추천드렸던 EWK가 추천가 대비 8.20% 상승하였다. 그리고 새우 글로벌은 추천가 대비 10.57% 상승하였다. 뭐 진바이오텍은 어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뭐 12월 9일 같은 경우에는 네 종목 추천해서 네 종목 다 수익을 거두는 하루가 되었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마다 결산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장중에 시황, 종목 이런 것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댓글로 달아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로 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큰 힘이 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